민주당 국회의원이 20대 남성들의 마음을 잡겠다며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최근 뚝 떨어진 지지율이 말해주듯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연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정부의 여성우대 정책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나왔습니다. 20대 남성은 완전히 고립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에게도 배척당하고 기성세대에도 배척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정치권에게도 배척을 당했다고 느끼거든요. 그 남녀동수법에 표창원 의원이 동의하셨던 뉴스에 댓글이 1000개 이상 달렸고 이에 대해서 남성 커뮤니티의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네. 역시 민주당은 패미당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밑바닥 계층이나 다를 바 없는 자영업자 계층과 20대 청년 알바 계층 사이에서 사실상 제로섬 게임을 유발한 바가 없지 않는가. 충분한 예측을 못한 실패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 의원의 답변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저보다 충분히 많이 배우셨을 거고 그 정도의 대답밖에 못하신다는 건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지난해 6월 81% 수준이던 20대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반년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20대 여성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민주당은 20대 남성과의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